안녕하세요. 저는 SK텔레콤에서 해외 로밍 서비스 바로를 담당하고 있는 조주현입니다. SKT 티저나는 2014년 2월 출시돼서 올해로 6년 차를 맞는 통합 플랫폼이고요. 현재 1,40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티저나는 통화 관련된 여러 가지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일단 스팸 번호를 자동으로 차단해주고요. 주변 맛집이나 음식점 번호를 검색할 수도 있고, 또 AR 스티커를 활용해서 재미있는 콜라 영상 통화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8년 12월에는 SKT 사용자들을 위한 해외 로밍 서비스 바로를 출시했습니다. 바로의 가장 큰 특징은 해외에서도 마치 국내인 것처럼 비용 걱정 없이 고품질의 음성 통화를 할수 있다는 것인데요. 저희는 이를 위해서 MVIP 기반의 음성 통화를 구현했고, 또 통신사로서는 최초로 음성망과 데이터망을 연동했습니다. 아무래도 티저나로서는 처음 해외 서비스를 시도하는 부분이라 고민이 많았는데요.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해외에서의 고객들의 통화 경험을 향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해외 통화 시 고객들이 불편하게 느꼈던 통화 음질이나 지연 현상 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바로는 일반적인 웹 서비스가 아닌 네트워크 센시티브한 음성 통화 관련 서비스다 보니까 품질 관련해서 깐깐하게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객들이 사용하시는 여러 단말들을 가지고 해외 주요 국가들을 돌면서 여러 가지 통화 테스트를 진행했고요. 또 지역별로 서비스 품질을 최적화하는데 많은 부분을 투자했습니다. 바로의 목표는 높은 품질과 안정성이었는데요. 로밍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해외 사용자와 국내 사용자를 연결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발생하는 트래픽을 얼마나 빠르고 안정적으로 국내로 전달할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을 선택했는데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국내에 사업 거점을 두고 있고, 네이버와 라인에서 수많은 글로벌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해외 국내 간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한 노하우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는 굉장히 유연한 클라우드 인프라 환경을 제공하고 있어서 저희 SK텔레콤의 음성 처리 기술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서버, 스토리지, VPN, 글로벌 리전, 그리고 SKT 온프레미스 인프라와의 연동을 위한 클라우드 커넥트까지 굉장히 다양한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글로벌 리전 서비스인데요. 여러 개의 글로벌 리전을 마치 하나의 데이터 센터처럼 묶어서 사설 통신 구간으로 구성해 사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덕분에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투자 비용도 절감됐고 관리 비용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 2019년에도 티저나에서는 다양한 서비스 확장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1,000만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성수기나 다양한 이벤트 등에 따라서 트래픽의 변동이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트래픽이 갑자기 몰리거나 새로운 기능을 개발해야 될때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서 단시간 내에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글로벌 서비스에 대한 노하우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건 맞춤형으로 고객 지원을 굉장히 잘 해주셨던 부분인데요. 컨설팅 담당자분께서 네이버에서 수많은 글로벌 서비스를 경험해 보신 분이라 그런지 기본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으셨고요. 또 필요할 때마다 적극적이고 빠르게 맞춤 솔루션을 제공해 주시는 부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바로를 계기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과 협업 관계를 맺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과 함께 바로 이외에도 새로운 서비스 확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